자, 그럼 사건 전문가와 사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며칠 전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인물입니다. 바로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인데, 자, 오늘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자, 엄격한 교육 방식 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던 손흥정 감독 아버지죠.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을 강조하시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꼬지시던데 평소 철학이시잖아요. 예. 근데 어려서 해야 될 부분은 충실히 소홀함 없이 해야 성인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어렸을 때 그 충족해야 될 부분들을 충실하게 아이들한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주면 성인 됐을 때 좋은 경쟁력,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그리고 본인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기본이 잘 돼 있을 때는 경쟁력도 있고 또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또 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바르게 키웠던 아버지 손흥정 씨가 고소를 당했다. 장가 기자, 이거 잘 믿기지가 않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손흥정 감독 그리고 A코치, B코치 등 이 세 명이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손흥정 씨는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동 C군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에 A코치가 이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이 플라스틱 깃발로 때려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C군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경기에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네. C군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못 들어오니까 엎드린 자세로 허벅지를 플라스틱 깃발로 맞았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손흥정 감독으로부터요. 이 전지훈련 기간 동안 훈련 중에 실수를 했다고 욕설을 들었고 또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고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까지 진술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 2명이 숙소에 또 살고 있었는데 B코치가 엉덩이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 구렛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습니다. C군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 자식이 맞았다는 데에 대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고 이 아들이 매우 무섭고 두려웠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례가 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아직 섣부른 판단 중 금물일 것 같고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세히 좀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이 손 감독 측에서는 이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일단은 입장을 냈는데 그리고 이런 이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손 감독 측에 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건도요 수사기관의 어떤 사실관계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손흥정 감독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이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예전 방식 거친 표현이라든가 체력 훈련을 하는 과정에 그래서 아동이 느끼기에 이게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점은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입장문에 따르면 지금 피해자 가족들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실제로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그 수사 상황에 철저하게 좀 협조하면서 사실관계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손흥정 감독 측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입니다. 이 합의금이라는 것이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일단 합의금을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어떤 합의문, 그러니까 뭐 처벌 불원의 의사라던가 아니면은 언론에 제보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손은정 감독의 입장에 따르면은 피해자 측에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아카데미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은 또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언급된 합의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액수가 상호간에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손은정 감독 측이 본인이 직접 나선 것도 아니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뭐 처벌 불원 의사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지 않는다, 축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와중에 이런 액수가 나온 것이지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니라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한번 다시 중간에서 한번 자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뭐 선착순도 있었고요, 뭐 기포를 잡아당긴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은 엄격한 어떤 스포츠계 교육 방식에서 뭐 해석에 따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상대가 또 유명인이니까 피해자가 뭐 수억 원을 이렇게 해석에 따라 뭐 과도한 액수를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손흥정 감독이 결국 손흥민 선수를 정말 혹독하고 엄격하게 하지만 사랑으로 케어를 한 덕분에 또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좀 만연하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좀 엄격한 체력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군기, 규율을 잡기 위한 그런 식의 훈련 방식들이 암암리에 지금 행해져 오고 있었던 부분들은 많이들 좀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손흥정 감독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행위가 일어났었고 이를 통해서 좀 성과를 단기간에 내려는 그런 시도가 문제점으로 꼽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훈련의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손흥정 감독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다만 다시 한번 손흥정 감독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훈련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훈련을 지도한 것이 그 다른 의도는 결코 잊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격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해자 측의 주장처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지 이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제 합의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자칫하다가는 좀 자극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정말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의 교육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손흥정 씨가 또 그만큼의 책임감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도 어떻게 해결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꿈나무 육성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장가의 기자가 손흥정 씨, 손흥민 측을 취재를 한 바 있는데 좀 억울한 면이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기사가 나고 오전 한 6시 30분쯤에 이 손축구 아카데미에서 공식 SNS에 손흥정 씨가 입장문을 낸 게 있거든요. 읽어보면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아동이기 이전에 이제 앞으로 축구공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갈 프로 축구 선수 지망생들인데 이 프로의 세계는 정말 냉혹하다. 자신마저도 이 손흥정 감독 자신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었고 성공하지 못한 축구 선수의 삶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카데미에 오기 전에 미리 이 학부모님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손흥민 선수를 키워냈던 그 방법 그대로 아이들을 지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고 네. 냉엄하게 훈련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아카데미를 만든 이후에 이 부모님들로부터 이 항의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예. 이 자신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오히려 이 손흥민 선수를 월드클래스로 키워낸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 학부모님들께서 원하고 믿고 맡기셨다는 이 축구 아카데미 측 입장도 한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평소에도 코치님들이 학생들한테 조금 좀 거칠게 좀 하시는 면이 좀 있나요? 8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손흥민 선수를 트레이닝 시키듯이 조금 이제 좀 하드하게 하신 건 아닌가 그런 점도 좀 궁금해서요. 뭐 강력하게 해주시길 모든 학부모님들이 원하시죠. 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선수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죠. 거기는 자식이었으니까 그렇게 더 세게 해주셨지만 여긴 지금 학생들이니까 또 그렇게 하긴 조심스러워서 감독님이 마치 때린 것처럼 돼 있는데 감독님은 그치. 말씀만 세게 하셨다는 거고요. 왜 숙소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고요. 지방에 있었던 학생들만 숙소 생활을 계속하진 않았는데 원래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숙소를 운영해달라고 요청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최근에 처음부터 내내 8년 동안 내내 숙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혹독한 훈련이냐 즐기는 훈련이냐 이 세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좀 충돌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손 감독의 이 소식이 좀 놀라웠던 부분이 이 손흥정 씨가 손흥민 선수를 뭐 확고한 그 신념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 철학 아니었습니까? 손흥정 씨 그 철학, 확고했던 철학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나이가 먹었다고 이게 계급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나이 먹었다고 젊은이들한테 안 좋은 냄새 풍기는 노인네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향기 나는 어른으로서 노마 속담에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살아라는 속담이 있듯이 예. 제가 세상 살면서 얻은 지식, 지혜, 경험을 지금 우리 젊은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기성세대들한테 예. 전달해줘서 이 미래를 정말 잘 이끌어가는데 단 0.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른, 노인으로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한번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유죄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사실 아동학대 혐의가 전혀 인정된 부분은 네. 없기 때문에 좀 섣부르 추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정이 된다면 사실 아동학대 혐의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양측의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조사 결과 차분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